설악산은 1년 내내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설악산의 절경을 국내 미술 작가들의 개인적 경험으로 풀어낸 전시회가 양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투명 필름에 한지로 그린 산자락을 한 폭 한 폭 겹치자 설악의 산세가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대청봉의 봄은 진달래 꽃물로 아련한 빛깔로 표현됐고 낙엽 색소를 사용한 가을 풍경은 시간이 지나며 바래져 자연의 본질을 비춥니다. 고려 말기 문신 안축이 노래한 대로 수려하면서도 웅장한 설악산의 모습을 담은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노년의 산수화가가 밖에 나가지 못하자 누워서 그림으로 풍경을 즐겼다는 와유와 설악산을 더한 와유 설악전으로 설악을 주제로 국내 작가 6명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작가가 직접 설악산을 오르며 담은 산수화는 동서양의 어떤 기법의 간섭도 없이 독특하게 표현됐고 산의 한 면을 도려내 인간 문명으로 인한 자연 훼손에 대해 생각을 던지기도 합니다. 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지만 각자가 기억하고 느끼는 산은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직접 산행을 했을 때 작가와 나의 그 경험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작품을 봤을 때 나의 느낌과 작가가 표현해낸 것은 어떤 건지를 실질적으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와유 설악전은 5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초등학생들을 위한 참여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